네. 아, 이게 대한민국 국대 경기 본 직구라서 이 빨간색 티가 있는 거고, 참고로 이 티셔츠는 네. 네, 여기서 협찬이 나온. 네, BJ 간담회 때 받은 티셔츠였고요. 지난번 BJ 서울 간담회가 그날이었거든요.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인데, 공교롭게 그 경기가 중국하고의 경기였어요. 다음 경기가 중국인데. 그리고 그 경기가 아마 그때 손흥민 선수가 그 카드 두장 누적으로 못 나왔던 날이거든요. 이번에 그 이용 선수가 못 나오잖아요. 카드 두장 누적돼가지고. 참 뭔가 상황이 묘하게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. 사드 매치. 자, 그러면 뭐 지난번에 했던 내용 뭐 이거 뒤에 문장 쓰는 그거 복습 위주로만 할게. 오늘은 하도 혈압이 좀 올라가가지고 네, 그것만 하고 작업하고 그러고 자야 되겠다. 방송 끄고 해야 될 작업도 많아요. 그 방송 오늘 켜기 전에 동영상 하나 뭐그 프로젝트만 만들어 놓고 렌더링을 안 걸어 놓은 게 있어요. 그 렌더링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, 그래서 오늘은 짧게 하는 거. 아이고, 오늘은 내가 쏠게. 찐텐 와 찐커, 내가 쏜다. 또 왔지? 이게 CSC가 은근히 그 글씨 쓰기가 어려워요. 부수가 많이 들어가. 부수가 좀 많이 들어가고요. 똑같이. 윈도. 그리고 와. 나 중국년이 뭐대? 뭐대? 전라도. 워? 뿌? 호이? 쪼? 쫑구어? 짜이. 그리고 나 한국 음식 좋아해.
와한 시환 한국어 짜이 그리고 와 아니 다음번에 씨앗 씨앗 말 씨앗 와 게임이 좀 한국어 한국어 짜이바 자 그렇구요. 쩡짜오 짜오르 찐만두 자 만두 짜오찌 만두가 짜오찌라는 단어가 있어요. 찾아보니까 단어 중에 만두가 그런 단어더라고. 만두 짜오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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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닭고기는 자지 닭고기 자지 내가 만두라는 단어를 찾았었는데 만두 분명 아까 나 봤는데 어디 갔지? 여기 있었나? 어디서 찾았었거든요. 몇 쪽이었는지 그 집밥 치킨 자지
그리고 슌지. 슌지 훈제 치킨. 아, 여기에 있었구나. 그래서 이렇게 그 만두가 보통 그 그거 있잖아요. 그막 만두 막 이런 단어 있잖아요.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수업 때그 얘기한 거예요. 자우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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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자우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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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귀여운 척 한다고. 네. 그런 단어가 있었고요. 자, 그러면 아, 이거를 일단은 오늘은 무엇이냐? 그 숫자 이, 얼, 산, 스, 우, 유, 지, 빠, 지우, 스, 지우스. 그리고 스이 스얼 스산 아니 그리고 이십은 얼시 산스 이거 스슈 맞나? 우슈 류슈 지슈 산스 얼 32 젠장 아 이제 서른 산땡이구나 산스산 왜냐면 이제 그 만들어야 되거든요. 일단은 어쨌든 이제 20문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표현을 좀 찾아놔야 될것 같아요. 아, 그래 일단은 오늘은 좀 일기나 쓸게요. 매일은 힘들지만 2019년 그 1월 11일과 12일 호빵 찐빵 찐빵이 뭐였지? 뭐 일단은 3시에 일어났으니까 보통 난낮 3시 이전에 못 일어나는 것 같아, 요즘. 왠지 모르겠지만. 와? 와, 산티엔? 와, 산티엔? 치추앙로 기상 3시에 기상 그리고 워
What? 이렇게 쓰는 거 맞지? 오케이. 츠자 외웠어. 먹었다, 먹다, 츠자 외웠어. What? 이제 여기서 우리는 사전을 검색해 볼 시간이 왔어요. 사전을 검색해 볼 시간이 왔는데, 사전을 이렇게 브라우저 분리하고, 이게 잘 이동을 못해가지고 포털 핏뱀즈 김치핀 거즈도 올 퍼펙했어. 중국어 찐빵을 먹었기 때문에 만토 만터 만토 명사 1. 만두 찐빵 소가 없는 것을 말함. 소가 들어있는 만두 유박. 안흥 찐빵. 홍도 홍도? 홍도? 包 아, 그러네. 팥이 들어간 빵. 豆包 이거구나. Steamed bun stuffed with sweetened bean paste. 이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. 도우바오. 또바오. 또바오. 찐빵 먹었어요. 찐빵 먹음. 그 다음에 그 영상 편집했고요. 와. 와, 쉬핀. 삐엔지 BNG 러 영상 편집 그리고 축구 종기
今天. 今天. 한국. 주치유. 주치유. 그다음에 비사 맞나? 시합. 대한민국 비싸러 대한민국이 축구함.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 이겼어요. 한국어 이기다라는 표현 승리 대한민국 이김 하, 그리고 좀 열받기는 하는데 일단 12일까지 얘기가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좀 아껴두도록 할게요. 그리고 워 뭐 하고 싶다. 뭐뭐 하고 싶어요. 워시앙 워시왕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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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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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我想吃 만두 我想吃着急 자우지 만두 먹고 싶어요.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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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수록 이 중국어를 배울수록 개드립이 들어가고 있는 자 그래서 만두를 먹고 싶지만 참아야 되는 지태님. 그래서 중국전을 앞두고 만두를 우거우거 먹고 싶은 지태님이었어요. 오늘 마무리는 이걸로 할게요. 이걸로 할게요. 자우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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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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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그 만두 그 약어가 있다고 하던데 뭐 만지면 두근두근 뭐
여기까지 할게요.